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북한강과 남한강이 두물머리에서 합수하면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릅니다. 다산 유적지가 있는 마연을 한 굽이 휘감아 돌면 바로 팔당댐입니다. 또한 다산 유적지의 북쪽으로 기찻길이 지나는데 한때 청량리에서 출발해 정선 태백을 거쳐 강릉을 가던 중앙산 철길입니다. 이곳에 한적한 간이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간이역 때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능내역이 있습니다. 능내역은 1956년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1967년 보통역으로 승격, 그리고 2008년 폐역되면서 52년간의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팔당역에서 용문역까지 복선 전철이 들어서면서 폐선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철로였다면 팔당역부터 양수역까지 한강과 나란히 달리던 아름다운 철길이었습니다. 2008년에 문을 닫은 뒤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팔당역에서 능내역을 지나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능내역은 기차에 의지해 오가던 사람들 대신 자전거를 타고 오가며 쉬어가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능내역과 폐철길만이 기차가 지나던 공간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역사 내에는 승차권 구입요령, 여객 운임표, 기차 시간표 등이 멈춘 시점 그대로 대합실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인적이 끊긴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던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각자의 추억 어린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의 사진과 그 당시의 물건들이 역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역사 벽을 따라 길게 놓인 아주 오래된 나무 의자와 그 위로 집게에 걸린 전시된 사진은 마치 흑백 영화 같습니다. 능내역 인근에는 연꽃 체험 마을도 있습니다. 드넓은 연못에 여름이면 연꽃이 지천으로 피어납니다. 이곳 역시 자전거길이 지나는 곳이어서 하이커들은 물론 산책을 즐기려는 여행자들도 많이 찾습니다. 특히 마제 마을에서 다산 유적지, 경기도 실학박물관 등을 거쳐 능내일리 마을회관까지 다산길 2코스도 이어집니다.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된 간이역, 그리고 매혹적인 연꽃이 피어나는 곳, 능내역과 연꽃체험마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